아이론적 불행을 탓하여 인격 도약의 삶을 주관, 아이론적 불행을 탓해서 인격 도약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이론적 불행을 탓해서 인격 도약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도시,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하려면 아이론적 불행에서 탈출해서 인격 도약적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이론적 불행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죠? 삐뚤어진 인생관 위에서 인생을 고통과 고해로 간주하고 자신의 부정적 인생관을 고치지 않으면서 모든 불행의 원인을 세상과 남에게 돌림으로써 초래하는 불행. 이쯤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내가 이렇게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내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도 내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내 때문이야.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거나 행복의 몸이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 나의 무사 속에서 생긴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여러분에게 부족된 점을 차곡차곡 보충하면서 부어가는 인격 도약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장미꽃 씨앗이 아름다운 꽃과 열매에서 잘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는 인격 도약적인 삶.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고, 여러분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우리 장미꽃 씨앗이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고, 잡초가 피어났을 때는 잡초를 뽑아주고, 비료가 필요할 때는 비료가 들으면 쳐주면서 이만큼 인격 도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만 대성할 수가 있다. 행복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외치고 있죠. 여러분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씨앗을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활짝 피어낼 수 있는 원사로서의 역할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무한 장미성의 씨앗을 멋진 꽃과 열매로서 활짝 피어낼 수 있는 원사의 역할을 하시면은 그게 바로 인격 도약적인 삶이고, 그와 같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의 문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때문이야!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아이론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행복의 문에서 계속 멀어질 수가 있다.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겁니다. 아이론적 삶에서 벗어나도록 해서 인격 도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인성적인 삶을 사는 속에서 항상 종종의 능력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이죠. 직장을 구할 때는 자기가 그 일을 할 경우에는 모든 정책이 다 알아낼 수 있는 일을 택해서 그 식을 자기의 호흡으로 삼도록 하자. 자기 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을 찾아서 취업에서 일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